쌈바춤을 춰요. 춤을 춰요? 쌈바춤 춰요. 쌈바춤을 춰요. 집을 때마다 육즙이 살아가면서 진짜 씹는 맛이 장난 아니에요. 그. 입안에서 막 육즙이 빡빡 터져가지고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고기하면 빠질 수 없는 육즙이 손님들이 극찬하는 두 번째 맛의 비법이었는데요. 가득 찬 육즙에도 살리는 주인장의 비법이 있다는 사실. 육즙의 비법을 알아보기 위해 주방으로 보고. 뭔가를 튀기고 계신데. 튀겨요? 그게 육즙을 살려주는 비법 재료인 건가요? 뭘 튀기는 거예요? 드디어 재료가 공개되는 순간. 오, 아니 잠시만요. 이건 우대갈비 아닌가요? 구이 아니었어요? 우대갈비 자체를 기름에 튀겨내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쿠킹을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육즙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보통 그냥 굽게 되면은 물과 함께 육즙이 같이 흘러나오는데요. 한 번씩 이렇게 초벌로 단시간으로 튀겨주게 되면은 육즙이 살아있게 됩니다. 30초간 짧게 튀겨주면 겉면은 살짝 익고 속은 육즙을 품게 되어 통통해진답니다. 하지만 확실한 차이가 궁금해진 제작진. 튀기지 않은 우대갈비와 튀겨서 초벌한 우대갈비를 같은 조건에서 구워보기 위해 동일한 팬에 일정 온도로 굽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미 쪼그라들었어요. 그러게요. 튀기지 않은 우대갈비는 육즙이 많이 빠져나가 버석한 느낌이 드는 반면 한번 튀겨서 초벌한 우대갈비는 속이 촉촉하고 육즙이 흐르는 것이 그냥 눈으로 봐도 딱 보입니다. 부피감이 살아있어요. 네. 육즙을 가두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 우대갈비를 튀겨서 초벌한다는 이곳의 비법. 아무리 봐도 참 신기한 것 같은데요. 이 과정을 통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완벽한 상태의 우대갈비가 된답니다. 그런데 고기 자체에도 기름이 있는데 튀기기까지 하니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때 갑자기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번쩍. 아니, 팔 운동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약간 비슷하네요. 가지고 있는 기름이 있기 때문에 기울이게 되면 기름이 다 밑으로 빠져서요. 담백한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육즙을 살리면서도 불필요한 기름은 확실히 빼내는 작업까지. 이렇게 초벌된 우대갈비는 손님상에 나가기 전 예쁘게 담아 눈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도록 한다고요.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하게 되었다는 튀김 초벌법. 그 반응은 예상보다 엄청났다는데요. 특히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려는 가족 단위 손님들에게 인기 폭발했다는데요. 함께 먹으면 더 맛있는 우대갈비 먹어보니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튀기니까 육즙이 좀 안에 가둬지는 느낌이 있어서 씹을 때 육즙이 팍 하고 터져요.